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 남은 파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쭉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수업을 하기 앞서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청비법 일부, 그다음에 이 건축법, 주택법, 그래 이러한 파트에서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그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관련된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에다 오려 가지고 기본서에다가 바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우리 이론서가 다 끝난 다음에 관련된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개정된 내용을 관련된 페이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건축법 수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축법상 400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는 바로 밑바닥인 대지를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예쁘게 다져가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하죠. 그때 이 땅을 대지합니다. 이 대지를 안전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걸 대지 규제를 합니다. 우리 건축법 재정 목적을 한번 체크한 바 있는데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기준, 구조 기준, 설립 기준, 용도를 정하여 바로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켜서 공공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이 대지 기준을 여기서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조 기준도 오늘 체크를 할 겁니다.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어. 즉 건축물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안전해 나가도록 바로 설계할 때에 구조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또 체크를 하죠. 471페이지를 보면은 자, 같이 볼까요? 대지의 기준 해가지고요. 대지 안전 기준. 그리고 대지 기준. 이렇게도 표현해요. 저대지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제목보다도 내용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 그다 떡밥입니다. 도로면이지 대지면 하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여 이렇게 도로가 있다. 여기 이미 A라는 사람이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다. A라는 사람. 여러분이 비로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자 대지를 조성합니다. 이때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 게 아니고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도로면보다 낮아버리면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장맛비가 내려가면서 대지로 타들어오죠. 낮아버리면. 그래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낮아버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낮아버리면은 빗물이 싹 대지로 들어와서 여기 건축물을 건축해 놓다 하더라도 대지에 침수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대지가 위협하죠. 그리고 건축물 안전을 또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떠한 경우도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럼 틀리고 원칙적으로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해가 있어요.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낮아도 되냐.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 빗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을 구비해 가지고 물이 쫙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래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다 라고 할 때는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이 외를 한번 출제 한 바 있으니까 체크를 하세요.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상 거기 방습할 때 방자 앞에다가 건축물 용도상 이렇게 쓰시고요.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 지워버려.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있다. 이와 인접한 써요. 이와 인접한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하자냐다 그 말 지워버리고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외해를 잘 받으십시오.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 한 바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습한 토지다. 이 대지가 습한 토지다. 이 대지가 습한 토지다. 물이 좀 축축하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습한 토지야. 습한 토지를 악수로 습지를 합시다. 습지. 좀 물이 촉촉하게 그렇게 고여있는 땅이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그런 토지다. 또 이렇게 쓰레기로 매립된 그런 매립지다. 매립지다.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는 그런 매립지다. 여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있다. 라고 알아주십시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습한 토지에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쓰레기로 매립된 그런 매립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대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있는데 건축을 하려면 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다 성토를 하든 지방계를 하든 이렇게 성토를 하든 지방계를 하든 대지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상이다. 하여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의무상이다. 마지막에 조치를 하여한다. 이렇게 흙을 다시 다 긁어내가지고 바로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한다든가 지반 개량을 해서 완전히 콘크리트 쳐가지고 바로 땅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토라든 지반 개량을 하든 하여한다 이 말 의무상이다 이거 알으시고 그 다음 이제 3번 3번을 보시면 대지에는 이렇게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빗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빗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물이 고일 수도 있겠죠. 또 여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오수가 생겼다. 이 더러운 물, 오수 처리를 위해서는 여기 대지에다가 배수구를 아니면 그 하수구를 배 하수관이라든가 하수구 저수 탱크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저수 탱크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하여한다. 설치하여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설치하여한다. 이거 의무상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이 4번은 좀 중요시해서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옹벽의 설치. 자,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 중에서도 바로 경관벽, 힘이 센 벽, 이걸 옹벽을 하죠. 경사진 곳에 옹벽을 축조해가지고
경사진 곳에서 흙이 무너지려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 이걸 옹벨합니다. 주로 경사진 곳에다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이 옹자가 힘셀 옹이에요. 자, 그래서 옹벽을 설치 문제인데 같이 보죠. 성교 우리가 있는 토지. 성계다 줄 것이고 성계는 우리말로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너져 내린다. 그래, 성계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요. 무너져 내림. 이게 뜻입니다. 성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 그러면 성계 우려가 터지는 어딜까요?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다. 경사진 곳이 있다. 여기 토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성계 우려가 있는 이 토지가 되겠죠. 경사진 곳입니다. 경사진 곳. 경사진 곳. 그래, 이때 여러분이 이 토지에다가 이 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다.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자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지. 그러면 만약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합시다. 이렇게 건축해 놓으면 이 경사진 곳에서 흙이 토사가 무너져서 대지와 건축물을 위협할 소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옹벽을 축제하게 돼. 이렇게 이렇게 축제해서 이 경사진 곳에서 무너지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을 옹벽을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옹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죠. 성겨우 우리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여기다 대지를 이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맞게 옹벽을 튼튼하게 설치를 하게 되죠. 다음 기준에 맞는 옹벽의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좀 중요한 것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 특히 1번을 잘 봐두세요. 1번이면 자, 성토 절토한 부분, 이게 여기 흙을 깎아내렸는데 이게 경사졌다 그러면 이걸 절토분을 합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경사지겠다 그러면 성토분을 해요. 그래, 이 성토 부분, 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여기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높이가 성토했던 이 부분 높이, 이 높이가 바로 1m 이상이다. 1m 이상일 때에는 여기 흙이 무너지더라도 대지의 위협을 가지 못하게 여기다 옹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성토 절토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성토 절토분의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m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옹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옹벽을 축제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옹벽을 설치할 거 이렇게 됐는데요,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의무상이다. 할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같은 말로 써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이때 옹벽을 축조하게 되기 때 여기 이렇게 옹벽을 여기가 높아가지고 그에 준해서 이걸 이렇게 축조를 하게 됐다. 근데 그 높이가 2m 자 이상이다. 2m 이상으로 축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옹벽의 구조를 콘크리트로 구조를 한다는 거.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합니다. 2m 이상일 때는 옹벽의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 3번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출제했습니다. 옹벽의 A벽면, 여기죠. A벽면 이쪽 A벽면에는 바로 그 옹벽을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물이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름에 빗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겠습니까? 빗물이 고이면 옹벽을 무너뜨려서 이쪽 대지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또 붕괴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이 고이면 수압이, 여기 수압이 증가해가지고 옹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 옹벽에 물이 고이지 않게 여기다 배수공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수시설, 배수시설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배수시설은 옹벽의 예벽면 바깥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튀어나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배수를 위한 배수란 시설하고 이 옹벽의 지지란 시설은 옹벽의 예벽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두 가지는. 근데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튀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바로 동그라미 3번을 통해서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3번을 보시면 예벽의 그 바깥쪽이죠. 예벽에는 옹벽의 예벽에는 이후 지지를 위한 배수란 시설은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걸 줘야 돼?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시설 예후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후 구조물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구조물은 바로 옹벽의 예벽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걸 꼭 명심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놓고 자 그래서 3번하고 2번을 잘 봐두시고 그리고 이 옹벽을 축조할 때게요. 옹벽이 2m를 넘게 이렇게 여기까지 2m 합시다. 2m를 넘게 축조를 한다. 2m를 넘게 축조를 한다. 그럴 때는 이 옹벽의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관할 지자체한테 뭐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미리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를 옹벽 안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의 안전기준, 대지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잘 받으시기 바라고 자, 이어서 이 2번 대지의 적용이 나와있죠. 이 대지의 적용 파트가 가로 1번 원칙과 2번 그리고 2번의 동그라미 1번 2번이 나오는데요. 이 파트에서 출제가 함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잘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왜 대지에 적용을 하도록 할까요? 바로 이 대지 안에 삭막함을 방지하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자 하여서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무를 다른 데서 뽑아다가 바로 심어서 바로 하는 걸 적용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주된 것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적용이죠. 그래 이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지 안에다가 자 472페이지인가요? 자 472페이지 보시면 대지 적용 대지 적용 자 원칙이 있고 외해가 있습니다. 원칙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외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지의 적용의 경우를 보면 원칙 볼까요?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우리가 흔히 평평 그러는데 이 평으로 환산하면 200종부터라는 것은 약 60평이죠. 60평. 그래서 여러분이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0종부터 이상인 대지를 가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대지 안에 나무를 좀 심어서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 이 대지의 적용 관련해서 원칙은 적용을 해라 이거죠. 대지했다. 그런데 외해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 조금 전에 대지 면적이 여기 출입문을 합시다. 그래 이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물 건축하는데 이 대지의 면적이 이 대지 면적이 200종트 이상이다. 그러면 약 60평 이상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 대지에 따 적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적용. 이렇게 적용을 해라 이거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적용해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지 면적에 얼마까지를 적용을 하게 되냐. 그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좀 면적이 달라집니다만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대지 안에 일반적으로 그 대지 면적의 약 10% 이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거 건축물 용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200이다. 그러면 200의 10%는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래서 20종부터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용까지 딱 맞춰놔야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 건축물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이 건축화가 되었던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하게 그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죠. 다만 이 겨울철에 건축공사 진행돼서 겨울에 나무를 심어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나무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그런 추운 계절에 건축공사 마무리됐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 나갈 때는 봄에 심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바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적용이 마무리돼야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사용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적용을 대지한테 약 10% 해야 돼요. 이때 대지 면적이 200이다. 그러면 대지 안에 적용을 해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47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를 보세요. 473페이지 옥상 적용 특례가 있죠. 이 대지 면적이 적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대지 용도가 탁 떨어지죠. 그래서 이 대지를 이용할 때 이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야 대지 안에 일부 면제를 좀 해줄 테니까 그러면 옥상에다 해봐라 이렇게 법에서 유도합니다. 옥상에다 하게 되면 그 면적을 옥상에다 했던 면적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대지 안에 적용으로 해주겠다라고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 내용이 41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옥상 적용. 옥상 적용.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시내 도로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옥상에 적용을 해 놓은 건축물 볼 수 있죠. 그것은 이 규정에 따라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을 좀 면제받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적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 바로 이 식물을 보면 볼수록 아주 눈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눈의 피로도가 싹 가는 겁니다. 무엇을 봄으로써? 식물을 봄으로써. 파릇파릇한 식물을 봄으로써 눈의 피로도가 싹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체 부위 중 눈을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 옥상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우리가 옥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무들이 있을 때 눈이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옥상에다 적용을 하게 그럼 유도하고 있는데요. 옥상에다 했던 면적이 예컨대 30점부터 했다. 그러면 이것의 3분의 2인 바로 20점부터를 대지 안의 적용으로 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 20점부터를 다 대지 안의 적용으로 인정해버리면 아까 20점부터만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적용을 대지 않다 안 해도 되는 결론이 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죄송합니다. 바로 옥상에 다 했던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지안을 적용을 인정을 해줄 때 그 대지안에 해할 면적, 대지 안에 해할 적용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대지안의 해할 면적이 20제곱미터다. 그러면 그것을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20제곱미터의 50은 50%는 10이죠. 그래서 대지안의 해할 면적이 20제곱미터면 10제곱미터까지만 대지안의 적용 면적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옥상에다가 적용을 하기를 30제곱미터 했다. 그것은 3분의 2인 20제곱미터의 면적을 대지안의 적용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지안의 해할 면적, 적용 면적이 정규적으로 2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면 바로 옥상에다 했던 적용 면적 중 10제곱미터까지만 대지안의 적용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지안의 해할 적용 면적의 절반은 대지안에다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대지안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옥상에다 했다면 그 면적의 일부를 대지안에 적용 면적으로 산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안에다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전 국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라는 것은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한다고 그랬죠.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국토 중에서도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대지안의 적용의 규정은요. 바로 여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도시 안에서만. 이 도시역도 말이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또 구분 지정되죠. 네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주거지역 하나,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역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안의 적용 규정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도시 속에 우리 도시역에 많은 도시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지역에서 도시 공간이 너무 삭막하면 아니되므로 건축만 다 건축해서 덮어버리면 너무 삭막하죠. 우리 인간들은 산소를 먹고 생존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산소. 이 산소는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식물에서 생산하죠. 그래서 이 대지안을 적용 규정은 여기 보십시오. 이 주거지역에서 대지 만들어가지고 상업지역에서 대지 만들어서 공업지역에서 대지 만들어서 이용할 때 적용을 하겠다 해서 두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 그래서 풀밭으로 되어 있는 녹지역 여기에서는 적용 의무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도시역도 마찬가지. 여기도 바로 적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녹지역에 여러분이 대지를 조성해가지고요. 또 관리지역에 이렇게 대지를 조성했어요.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라 합시다.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그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합시다.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했는데요. 마당을 만들었다. 여기는 또 건필도 얼마 인정되지 않죠. 녹지역은 건필이 20% 이하입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200이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4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160제곱미터는 빈 땅으로 나눠져 마당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관리지역은 어떻습니까?
계획관리만 건필이 45, 나머지 다 비도시는 20, 20, 20밖에 안 되지. 농림 자연 보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요. 녹지 관리, 그 다음에 농림 자연 보존지역. 여기가 그런 지역을 합시다. 여기다 건축물 딱 건축해 놓고요.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대지 안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합시다. 대지 안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 옆마당, 옆마당, 뒷마당. 이 지역은 말입니다. 바로 대문만 열고 나면 바로 나무들, 식물들 어마어마 많죠. 풀들. 이런 것들이 날아가지고요. 마당 자체가 풀밭이 돼버립니다. 여름철에, 장마철에 한 몇 달만 딱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풀밭 돼서 엉망이 돼버리죠. 풀에 취해서 못 살겠다는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무상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건 하지만 의무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 대지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은요. 녹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도시 관리지역, 재난보전지역, 농림지역, 재난보전지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느냐. 바로 주된 장소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민들 주거공간 속에서 너무 삭막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좀 확실하게 하자 해서 주거지역에서는 강력하게 적용이 돼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는 강력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도시민들 주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활동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강하게 적용을 하고자 이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공업지역은 주로 뭐가 등장합니까? 건축물 중에서도 공장이라는 건축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주로 공단이 많이 형성됩니다. 산업단지 같은 거. 그래서 여기는 약간 바로 적용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그 위치를 생각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 대지 면적이 설령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는 적용을 할 때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규제하지 않느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장소냐. 자, 그래서 472페이지 보면 적용 설치 의무에 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물을 면제해 준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할 때는 기억, 녹지에다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지읒을 보세요. 지읒. 지읒을 보면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 여기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도 바로 비도시이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조성하려고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지구단위 계획은 바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 외해가 또 이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비도시계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또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그리고 또 적용이 면제되는 장소가 있죠. 니은, 디귿, 니을은 여기입니다. 공업지역에서 주로 공장이 들어서는데요. 공장의 규모가 적은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은 공장 이렇게 포인트 잡으세요. 공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니은 공장, 디귿 공장, 리을 공장 앞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안에 공장 이런 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것 외우면 좋지만 일단 공장이 세 가지 나오는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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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미음, 이 대지를 조성했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를 매립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했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용도적 결정 났다 합시다. 그래 주거적이 돼가지고 여기 주택을 지려고 그래요.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그 면적이 200종트 이상이다 합시다. 대지가 하나가.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땅속에서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염분. 바닷물이 아직 안 빠졌단 말이죠. 이 나무뿌리하고 염분하고 바로 나무뿌리는 상극입니다. 상극. 그래서 이 나무뿌리는 소금물하고는 상극관계 있으니까 염분이 함유된 대지의 경우는 적용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무 심으면 다 죽어요. 그래 우리 상가 앞에 보면 간판이 있고 간판이 그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가 여름에 나무 잎이 많이 생겨가지고 상가의 가로수를 나무들이 간판을 가려가지고요. 그 상가 주인들이 나무 뿌렸다 여름에 몽땅 소금물을 타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를 죽이라고 나무 죽이려고 말이죠. 가로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소금물 타서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죽어갑니다. 고사되죠. 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소금물하고 너무 강한 소금물이 있으면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고로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따른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축사, 개, 소 이런 키우는 축사는 굳이 적용할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선출 임시 설치하고 3년 동안 사용하다 뿌시고 뭐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선출입니다. 그래서 가선출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이응이 중요해요. 이응 물류시설 그 1000종부터 연면적계 1500종부터 미만의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이 창고죠. 물류창고 이 물류창고는 주로 공장 이런 데 있다 공장에 들어서는 공업적 이런 데 설치하겠는데 여기에다 설치할 때 그 면적이 150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적용을 면제해 줍니다. 아까 공장하고 비슷해요. 공장도 디귿 연면적 합계 1500종부터 미만의 공장에 들었으면 면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다 하듯이 연면적 합계 1500종부터 미만의 물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적용을 면제해 주는데 근데 이 물류시설이 말입니다. 물류시설이 여기 상업적에 주거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설령 이 연면적 합계 1500종부터 미만의 물류시설인 물류창고라도 대지가 상업적에 대지가 주거적에 있고 그 면적 200종부터 이상이면 적용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무슨 적과 무슨 적이 있다 물류시설을 설치할 때는 적용하든가 상업적과 공업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A, B, C, D 이런 게 있죠. 관광시설, 관광지, 관광단지. 이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됐다면 그 주변 지역은 너무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딱 굳이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 B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 휴양업의 시설, 종합 휴양업의 시설 이런 것들이 들었을 그 지역은 주변의 자연환경이 너무 빼어나니까 굳이 대지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C도 마찬가지고 또 D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프장에 가보면 어때요? 아주 골프장 이 18홀이니 뭐 9홀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 자연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 안에 있다 그 옷 갈아입고 뭐 샤워하고 그것다 조그마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골프장에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에 따른 굳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의무상 아니라는 거.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